기사 좀 잘 내주십시오. 예. 금방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상식적인 말보다는 힘에 의한 굴복에 반응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한 번만 더 반복되면 그땐 정말 인간 대접 안 합니다. 아, 뭔 소리야. 알잖아. 연봉 고과 산정 방식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던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단장님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 이거 완전히 글쎄 다 지난 일이고 고세혁 에이전트 한 명한테 너무 빠져들지 맙시다. 여기 이 사람들한테 사인 다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협상은 중견급 선수들의 협상입니다. 작년까지 드림즈 연봉 계약을 보면 아주 미묘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족 있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고가보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더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협상하는 선수들 어깨너머에 가족이 보인다고 해도 그 선수의 단점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겁니다. 도끼 품으세요. 욕먹을 각오로 해도 힘듭니다. 올해 협상 테이블에는 휴머니스트가 없길 바랍니다. 내일 만날 서영주 선수 적정 연봉이 3억으로 나와 있는데 2억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 서영주 누군지 아시죠? 예 계약할 때 제일 까다롭다는 주점 보수 맞습니까? 네 이게 조금 무례하게 굴 수도 있거든요. 무례한 건 태도지 결과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무례하라고 하죠.